한번 허수가 이 잡초? 보통 약초, 그러니까 잡초 같은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메디시널이 들어왔으니까 약초가 들어있는 거지. 약초는 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When it comes to가 이게 about의 뜻이에요. 뭐에 관해서? 부스팅. 향상시키는데 뭘 향상시키는 거야? 면역의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키는 데 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의 허브는 뭐다? 아스타 이걸에 그게 뭐냐면 원 허브는 하나의 허브는 이거래. 이 허브 이름이겠지? 약초 이름이래?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뭐 알 필요 없고 인기 있는 허브인데 주로 사용되는 인기 있는 허브죠. 어디서? 중국에서. 그리고 그것은 알려져 있는데 뭐한다고 알려졌어? 강화시킨다고 알려졌죠. 뭐를? 폐를 강화시킨대. Considerably 상당히 그죠? 그 다음에 뭐 게노도몬을 말한 게 있는데 이건 또 다른 것이래. 근데 어떤 것이야? 그것이 상당히 beneficial. 이 베네가 굿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로운 이런 뜻이죠. 이로운 것이죠. 네, 가노도 말하는 것은 도와주는데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줘? 더 많은 에너지를 넣는 걸 도와주고 사용되어지는데 뭐 하는 사용되어져? 피를 purify. 깨끗이 하다, 정화하다 이런 뜻이죠. 깨끗이 하는데 사용되어진 거죠. 이 약초는 한다고 해서 증가시킨다고 얘기해지죠. 술을, 뭐의 술을? 백혈구죠? 백혈구의 술을 증가시킨다고 말해주죠. 어디서? 몸에서. 뭐 하면서? 이니비타면 금지하다, 막다야. 뭘 막으면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성장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좋은 약초다. 얘기하는 거죠. 있다. 데리스에는 있다죠. 유머러스. 수많은 약초가 있다. 거기에. 근데 어떤 약초? 너의 몸에 좋은 약초가 있다고 제공하는데 뭐죠? 홀리스틱. 홀리스틱 뭐죠? 전체론. 말 좀 어렵지? 전체적인 이런 뜻을 할게 쉽게. 전체적인 그리고 자연스러운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있죠. 뭘 증가시키는? 몸의 자연의 방어를 시스템을 증가시키는 뭐에 대항해서? 침입에 대항해서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약초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거? 디번. 디번 보면 이 약이 어떤 약이었어? 아까 어떤 약이었니? 이거였지? 중국에서. 근데 그것은 뭐라고 알렸어? 폐를 상당히 강화시킨다고 알렸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약초는 추천되는데 사람을 위해서 추천되겠죠. 어떤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뭐에 문제가 있는? 숨 쉬는데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지겠죠. 렁이 허파. 렁이 허파죠. 아, 이 숨 쉬는. 폐가 허파야.